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우리가 직장은 굉장히 골반 안에 갇혀 있는 뼈 주변이 뼈로 둘러싸여 있고 그 주변에는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조직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직장만 잘라내는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원통형에 들어 있는 과자가 있죠. 예. 가장 밑에 있는 과자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손 다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 집어내게 내려고 하면 맨 밑에 있는 과자가 부스러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보통 저의전방절제술이라는 것이 이제 직장암에 적용이 되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그 저희가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밑에 있는 부분은 특히 골반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암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저희가 잘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 그 보시면은 혈관이 있는데 이런 혈관을 따라서 저희가 암이 전이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조그만 암세포들이 빠져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광범위하게 절제를 해내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복회음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회음부라는 거는 이제 항문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암이 너무 항문 가까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회음부까지 다 절제를 하고 장루를 만드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